내가 근래에 먹은 신제품 중에 제일 맛있어. 자, 오늘은 BHC 치킨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. 치하오? 네. 중국식 사천 소스를 이제 땅콩과 고추 기름과 곁들여갖고 만든 치킨이라고 합니다. 옆에는 치즈볼 5개, 그리고 치아오 한 마리. 협찬은 아니고요. 찌이 누나가 기프트 카드? 예, 기프트콘을 줘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. 처음 오신 분들 추천, 제 차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 가격은 이 한 마리가 18,000원, 그리고 뭐 치즈볼은 원래 5,000원입니다.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? 원래 이런 건 살탱이부터 먹는 게 맞는 건데 뒤에 살부터 먹을게요. 아, 깐풍기 같은 느낌인데 고추. 처음에 순살 먹는다고 뻑살을 너무 먹었나봐. 닭감살이네. 나 고추 같은 거 뻑살하고 같이 먹을까 괜찮다. 생긴 거와 다르게 전혀 안 매워요. 그냥 살짝 매콤. 그건 레드콤보 매콤 정도. 내가 즐길 수 있는 매콤함. 내가 이렇게 고추를 집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추도 안 매워요. 약간 달짝지근하고 약간의 매콤함. 매콤 수준은 그건 레드콤보 수준. 소주랑 잘 어울리는 치킨, 맥주보단 확실히 뭐 중국 스타일이라 그런가 양념도 그렇고 약간 깐풍기 그런 느낌. 이거는 날개인데 저는 절대 리뷰를 할 때 공짜라고 맛있고 맛없고는 없습니다.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러겠는데 한 번쯤은 시켜 먹어도 맛있을 치킨이에요.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중국집 깐풍기 생각납니다. 깐풍기. 그리고 계속 치즈볼 치즈볼인데 치즈볼 안 드러나죠.
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BHC 치즈볼을 이길 만한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. 우리나라에선 최고입니다. 이 치즈볼이 BHC께. 맛없지 않아요. 한 번쯤 시켜먹으면 그런 맛입니다. 맛있는 깐풍기 맛이에요. 근데 진짜 맛있는 깐풍기. 중국 중식당의 깐풍기예요. 닭다리. 내가 근래에 먹은 신제품 중에 제일 맛있어. 안 나오면 같이 씹어 먹어야지 뭐. 김뼈가 하나 있었는데 얇은 거. 맛있네요. 이제 좀 닦아. 있어봐. 귀찮아 누나. 더 먹고 닦을 거야. 먹을수록 괜찮네. 근래 먹었던 신제품 치킨 중에 제일 괜찮네요. 아, 일단 매운 게. 매운 게, 좋네. 내가 즐길 수 있는 매움이라는 게 더 좋네. 교촌 매콤, 교촌 레드콤보만큼밖에 맵지 않아요. 딱 그 선에서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만 반복합니다.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 완전 좋겠네. 이거 뻑살이니까 요거만 먹어야지. 샤오가 정확히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상상을 해보니까 니하오 치킨 뭐 치킨 하오 해갖고 뭐 맛있는 치킨 뭐 하오가 좋다 뭐 그런 뜻인 것도 있거든요. 하오 하오 그 뜻 아닌가 싶습니다. 괜찮네. 아, 소주의 밸런스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.
그리고 BHC는 국산 대밖에 사용을 안 한대요. 내가 지금 뻑살을 걸러내고 있는데, 저도 뻑살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. 이게 치킨과 닭과 이 치아오의 소스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. 이 정도까지 얘기 안 하거든요, 잘. 진짜, 와, 맛있다는 아닌데,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, 진짜 괜찮은 치킨인데, 소스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. 땅콩.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네. 윙이랑 뻑살만 먹는데 양보할 남친이 없네. 뻑살만 먹어야지. 윙을 먹으니까 양보할 남친이 없지. 아, 맛있네요. 치킨 괜찮네요. 아, 괜찮네, 치킨. 뭐지? 이게 매운 게 아니야. 살짝 입안만 살짝 얼얼한데, 계속 땡겨. 지금 이거 먹었잖아요. 이 한 입 먹고 소주 칵 하면 엄청 조화가 돼, 치킨. 맥주보다는 이 치킨은 소주에 어울릴 치킨 같아요. 제 느낌상은 지금 맥주보다는 이 소주 탁 들어가면 살짝 그, 고추김의 느끼함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? 아, 치즈볼은 예술이다. 치즈볼은요? 치즈 맛이죠. BHC 치킨, 아니, BHC 치즈볼이 내가 되게 맛있다고 계속 창량한 이유가, 치즈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? 좀 막 늘어나야 되고, 좀,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얘는 내가 항상 늦게 먹어서 그런가, 치즈볼 늘어나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. 그런데도 불구하고, 단짠의 조화가 너무 좋아. 이게 좀 치즈볼 좀 달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. 취향 아니하는 분도. 근데 솔직히 좀 약간 달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근데 치아오는 닭다리만 있는 거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부위별로 지금 먹고 있잖아요. 닭다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맛은 궁금할 거 아니야. 내일 와갖고 한두 조각 먹어보라고. 순살 시키면 깐풍이 같을 것 같아. 순살을 이제 부위를 어디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, 순살 시키면 깐풍이 같을 것 같아요. 치킨이 먹어보니까 진짜 근래 나온 신제품 중에는 제일
맛있었어요. 그리고 BHC뿐만이 아니고 이제 통틀어 글래나온 신제품이 제일 맛있었고, BHC 중에서도 글래나온 이제 뭐 여러 가지 치킨 중에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 치즈볼이야 당연할 거 없고, 저는 대한민국 치즈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치킨 중 브랜드 중에 하나고, 이게 계속 땡기는 맛이에요. 이게 맵지만 입안이 살살 얼얼할 정도의 이제 뭐 그런 맛으로 이제 계속 땡기는 치킨이라 계속 손이 가네요. 맥주보다는 소주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추천! 제작 구독!